커피가 어 이거면 되겠다. 뭐가 돼? 뭐가 되는데? 뭐가 돼? 뭐가 되냐고? 왜? 고마워. 오씨. 형 나 휴지가 없다. 여기 조금밖에 없는데? 다 쓰면 어. 사무실에서 새 거 좀 가져와. 땡큐. 핸드폰 나 갖고 왔어. 알았어. 금방 갔다 올게. 다른 컨텐츠를 찍으러 가봅시다. 다양한 랭비행기. 짜자잔. 하나 둘 셋 위플레이. 제가 저번에 링비행기 종이비행기 편을 올렸더니 생각 외로 반응이 뜨거워서 컵 같은 걸 날리면 더 잘 날겠다, 아니면은 이렇게 휴지심을 날리면 잘 날겠다, 이렇게 많이 댓글들이 달려서 저도 사실 궁금해서 어떤 게 과연 멀리 날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커링 2.0을 준비했고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 딱 봐도 안 날개는 생겼죠. 하지만 뭐 테스트는 해보겠습니다. 덤보 롤 티슈. 이게 이제 공중화장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티슈거든요. 사실 이런 링비행기보다 한 5배 정도는 무거운 좀 기대가 됩니다. 슈퍼링비행기를 본따서 플라스틱 링비행기가 있고요. 이거는 이런 런처가 있어야 훨씬 멀리 날릴 수 있죠. 뭐 손으로도 날릴 수 있지만 최고 성능을 위해 런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6개 중에 어떤 게 가장 멀리 날 것 같나요? 오, 지금 여기 학생들이 오는데 지금 인터뷰가 가능한가 모르겠다. 지금 투표를 한번 살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6개 중에 뭐가 가장 잘 날 것 같은지. 이거? 이거 일단 크니까. 네. 그러면 다 자, 본능 대로 해도 돼. 이거? 네. 아, 종이 뭉친 게 무조건 잘 날아간다. 지금 투표. 이 중에 뭐가 가장 멀리 날지 투표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이거 원통을 기반으로 한 비행기들이에요. 이거예요? 저도 이거랑 이거랑. 아, 이거랑 이거랑? 어. 아, 이... 어디로 나? 원반. 어떤 거죠? 어, 이거? 오. 첫 투표를 받은 우리 자이로. 원만 주는 동그라미. 날리면 무게도 나갈 것 같지. 어, 무게도 별로 안 나가고 원반처럼 이렇게 날릴 것 같다. 하여튼 이거 역시 가장 인기 많은 게 지금 이거 세 개예요. 종이 뭉친 거, 아니면은 문샷 글라이더, 그리고 롤 휴지. 대부분 롤 휴지 선택한 이유가 굉장히 무거워서 그렇다고 그러고, 문샷 글라이더 같은 경우는 가벼운 스티로폼 재질의 원반 던지기처럼 던지면은 멀리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종이 뭉치가 굉장히 멀리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우리가 뭐 종이 구겨서 많이 날려봤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투표를 해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네요. 자, 과연 그러면은 이 6개 중에 뭐가 가장 멀리 나는지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뭉치부터 테스트를 10m 정도 날아간 것 같거든요. 롤 휴지. 내가 못 날려서 그런가? 저거밖에 안 나나? 무게는 굉장히 많이 나가지만 뭔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글라이더를 한번 날려보도록 할게요. 롤 휴지심이 한 5m 공이 뭉치가 그래도 꽤 멀리 날았어요. 한 10m 정도. 문샷 글라이더가 12m, 13m 정도.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득표수를 적게 받은 뭐 얘는 안 날려봐도 될 것 같지만 뭐 그래도 날려볼게요. 아, 내 눈! 플라스틱 컵 같은 거는 돌릴 수가 없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슈퍼링 비행기 굉장히 멀리 날려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슈퍼링 비행기를 본다 만든 링 비행기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날아서 카메라에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조금 카메라 위치를 좀 옮겨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찾으러 가죠. 와, 거의 100m, 100m 정도 날아왔거든요. 이게 제가 저기서 던진 겁니다. 일단 거의 100m 가량을 날았고요. 이게 얼마나 멀리 날아왔는지 감이 오시죠? 자, 그리고 2위를 한 문샷 글라이더, 3위를 한 슈퍼링 비행기, 종이 뭉치, 5위를 기록한 롤 휴지. 굉장히 무게에 비해 실망스러운 기록이었습니다. 나 이거 까먹고 있었어. 플라스틱 컵. 한 2m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것들은 비슷한 모양인데도 이렇게 못 나는 걸까요? 특히 휴지심은 무게가 엄청 무거워도 맥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바로 무게중심과 공력중심에 있습니다. 실제 비행기는 안정적으로 잘 비행하기 위해선 무게중심이 항상 공력중심 앞에 있어야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공력중심은 양력을 얻는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 무게중심이 공력중심보다 뒤에 있으면 비행기는 맥없이 추락합니다. 이 일반 A4 용지를 보면 무게중심이 완전히 중앙에 있죠. 때문에 종이를 떨어뜨리고 종이에 저항이 생기면 갈피를 못 잡고 떨어집니다. 하지만 종이 앞부분을 여러 번 말아주기만 하면 면적에 비해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떨어뜨렸을 때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휴지심도 보기엔 무거우니까 굉장히 잘 날 것 같지만 무게중심이 너무 중앙에 있어 저항이 생기면 갈피를 못 잡고 막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하지만 앞을 여러 번 접어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긴 링비행기는 직진성을 갖출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링비행기가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일자로 날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링비행기 앞에 두께 차이에 있습니다. 실제 날개를 잘라 옆에서 보면 이거를 익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가 더 두꺼운 익형은 위에 있는 공기를 더 빠르게 흐르게 합니다. 아직 이론적인 논란은 있지만 뭐 복잡하니까 일단 결론적으로만 두꺼운 쪽은 공기가 더 빨리 흐른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죠. 만약 이 날개가 옆으로 쭉 늘어나고 그게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다고 생각하면 링비행기가 되죠. 그러면 안에 있는 공기는 더 빠르게 흐르면서 추진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비교적 덜 세게 던져도 비행기는 엔진을 단 것처럼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링비행기가 잘 나는 이유는 바로 팽이와 총알의 힌트가 있어요. 팽이는 회전시키면 이렇게 조금 건드리면 흔들리는 세차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만약 회전이 강력하면 세차 운동을 하고 그 중심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전이 약하면 바로 넘어집니다. 이건 각 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총알도 마찬가지예요. 총알도 강선이 있어서 이렇게 회전을 하도록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죠. 만약 강선이 없어서 회전을 안 할 땐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죠. 하지만 충분한 회전을 하면 궤적을 벗어나지 않고 목표를 정확히 맞출 수 있죠. 마찬가지로 링비행기도 던질 때도 회전을 주면서 날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진성을 유지하며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링비행기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렸다면 또는 더 다양한 종이비행기들에 대해 궁금하다면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더욱더 신기한 비행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형 아직 있어? 형 여기 휴지.
진짜 몰라.